중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무리가 되지 않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 영상을 송출하는 것보다도 또 예술적인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하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미디어 아트 기획전에는 아트랩버머 소속 작가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정서훈 작가님, 그리고 김미아 작가님, 김희진 작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은 그 누군가의 세계이고 유일한 집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통해서 저는 제 내면의 사유를 하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대구 문학관에서 대구 문학 견학 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접하고 나서 그게 사유를 통해서 저의 작품과 김춘수 시인의 글을 접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작품을 보여주다가 이제 동성로 시내 한복판에서 전광판에서 제 작업을 보여줬을 때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고요. 평면 회화를 하다가 미디어로 저한테는 첫 시도인 만큼 작업의 큰 확장입니다. 시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제 작업을 보시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의 제 자신을 투영해서 성장하고 또 최고의 순간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미나는 지금 한국 전통 예술로서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재창조해서 이렇게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미나를 조금 더 친숙하게 여기고 또 미나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이게 미나 자체가 친숙한 예술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 미디어 아트를 보면서 우리 전통 예술이 좀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술이란 게 이제 저희가 평소에 미술관에 가지 않거나 그러면 좀 접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대형 전광판에 표기를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좀 친근해질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판에 광고 대신에 예술 작품이 나오니까 오고 가면서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색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보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